국시꼬랭이 동네 논꼬랑 기어가기 글 이춘희 그림 박철민 한가위를 하루 앞두고 섬마을 기동인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송편을 빚었어요. 기동이도 송편을 만들려고 부스럼이 난 손을 들이밀자 엄마가 기동이 손을 밀쳤어요. 넌 저리 가서 놀아. 엄만 괜히 나만 미워해. 심통이 난 기동이는 집을 뛰쳐나왔어요. 유자밭을 지나고 모카밭을 지나 마을 어귀에 있는 논을 지날 때였어요. 일라미가 올벼를 베어낸 논에 엎드려 있었어요. 야, 너 거기서 뭐해? 일라미가 놀라며 벌떡 일어섰어요. 일라미는 기계총이 돋은 머리를 극적이더니 기동이한테 귓속말을 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옷을 홀딱 벗고 논꼬랑을 기면 부스럼이 없어진대. 쳇, 거짓말. 정말이야. 우리 형도 그렇게 해서 부스럼 고쳤는걸? 진짜요? 그럼, 말짱하게 다 났어. 일라미가 기동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어요. 어? 너도 부스럼 났네? 우리 같이 하자. 야마 싫어. 일라미의 성화에 못 이겨 기동이는 마지못해 윗도리를 벗었어요. 바지도 벗어. 싫다니까. 낳기 싫으면 마음대로 해. 그럼 우리 동시에 벗자. 대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달빛 아래 아이들의 알몸이 드러났어요. 와, 기동이 너 왕고추네. 일라미가 고추를 툭 건드리자 기동이가 아얏 소리쳤어요. 너 고추에도 났어? 아니야. 기동이가 바락 소리를 질렀어요. 발가벗은 기동이와 일라미가 논바닥에 엎드렸어요. 진흙이 맨몸에 닿자 기동이가 차갑다며 엄살을 떨었어요. 한 고랑만 기면 금세 괜찮아질 거야. 일라미가 제법 어른스럽게 한마디 던지고는 논고랑을 기었어요. 얼마 뒤 실증이 난 기동이는 장난기가 일었어요. 슝! 날쌘 독수리 떴다! 기동이가 일어나 두 팔을 크게 벌리고 독수리를 만들었어요. 난 천하장사 코끼리다! 일라미도 이리저리 움직여 코끼리를 만들어냈어요. 아이들의 그림자가 환한 달빛 아래 어룽졌어요. 어흥, 비켜라! 동물의 왕 사전 나가신다! 느닷없이 논머리에 태수가 나타났어요. 기동이와 일라미는 후닥닥 뛰어 낯가리 뒤로 숨었어요. 치사하게 너희끼리만 노는 거야? 태수가 논두렁을 달려오며 고함쳤어요. 어? 너희들 발가벗고 뭐해? 태수가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부스럼 고친다. 왜? 도대체 무슨 말이야? 태수가 볼멘 소리로 툴툴대자 일라미는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를 해주었어요. 태수가 갑자기 옷을 벗으려고 했어요. 야마, 넌 부스럼도 없잖아. 자식, 없긴 왜 없어? 이거 봐. 태수는 부스럼이 나지도 않은 가슴을 쑥 내밀어 보였어요. 기동이와 아이들은 모두 엎드려 논고랑을 기었어요. 얼마쯤 기었을까?
태수가 몰래 진흙을 뭉치더니 기동이한테 던졌어요. 기동이도 질세라 진흙덩이를 태수한테 잽싸게 던졌어요. 장난치지 말고 얼른 얼른 기어! 땀을 뻘뻘 흘리며 논고랑을 기던 일라미가 다그쳤어요. 너도 먹어라! 태수가 똘똘 뭉친 진흙을 일라미한테 던지자 일라미도 진흙덩이를 태수한테로 냅다 날렸어요. 진흙덩이들이 이리저리 휙휙 날아다녔어요. 아이들은 낄낄거리며 첨벙첨벙 뛰어다녔어요. 미끄러지고 자빠지며 신나게 놀던 기동이가 볏짚을 허리에 질끈 동여매어 치마를 만들었어요. 난 인디언 추장이다. 난 진흙 도깨비. 일라미는 얼굴에 진흙을 바르고 태수는 엉덩이를 흔들며 까불댔어요. 어느새 진흙 범벅이 된 아이들은 모두 한데 어울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밀었다 당겼다 미끌미끌 끈적끈적한 논바닥을 밟으며 흥겹게 춤을 추었어요. 한창 춤판이 달아오를 무렵이었어요. 뱀이다! 기동이가 벼랑간 소리쳤어요. 어디? 어디? 태수는 기동이가 가리키는 곳으로 조심조심 다가갔어요. 자식아, 미꾸라지잖아. 태수가 굵은 미꾸라지 한 마리를 기동이한테 던졌어요. 미꾸라지 잡아라! 태수의 말에 아이들은 너도나도 달려들어 미꾸라지를 잡았어요. 논바닥을 파헤치자 살찐 미꾸라지들이 여기저기서 꿈틀댔어요. 아이들은 부스럼도 논고랑을 기던 것도 어느덧 까맣게 잊었어요. 씻은 듯 맑은 달은 바다에서 놀고 바닷물에 목욕을 끝낸 기동이와 아이들은 모닥불을 피워 미꾸라지를 구웠어요. 뽀얀 연기가 밤하늘로 소리 없이 퍼져갔어요.